가급적이면은 날마다 측정을 해서 그 수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 네, 보이네요. 추이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짜게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까 해주셨잖아요. 소금 영향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몸에 좋다고 고혈압에 좀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양파, 마늘, 시금치. 이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까? 2007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양파에 많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케르세틴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관상동맥질환 및 뇌혈관 질환의 발생을 줄여준다는 보고가 있었고요. 마늘에도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춰줍니다. 마지막으로 시금치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은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